182cm, 체중 70.25kg, 팀포스 20kg의 감량, 격투 인생 11년, 오직 격투가 인생의 전부인 사나이 김상모! 먼저 블랙코너의 김상모 선수가 소개되었습니다. 팀포스 소속의 57패 베이스는 킥복싱, 헌트란 체격 182cm의 김성모 선수입니다. 이에머슨 네. 레드코너 신장 172cm, 체중 70.5kg, 팀맷 게으르지만 강한 사나이 미스터 암바 김창현! 레드코너의 김창현 선수입니다. 세월호의 참사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그런 미본의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본 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진행됩니다. 본 경기해 주시면 10cm가 적은 172cm, 70kg. 이번 제1경기는 5분 2라운드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기대가 되는 한판 승부인데요. 그렇죠. 예. 강력한 주짓수의 장착의 김창현이 아니면 네. 긴 리치의 강력한 스트라이커 리즈 김성모냐. 네. 제1경기에서 스타일이 완전 다른 두 선수의 대결인데요. 긴장된 순간입니다. 로드FC 18차 대회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생중계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제1경기입니다. 라이트급 매치 김성모와 김창현 대결 5분 2라운드 1라운드 시작됐습니다. 키가 큰 쪽이 바로 김성모, 키가 네. 작은 쪽이 김창현. 프로트킥. 팔다리가 길다 보니까 김성모 선수가 한번 네. 자신의 신체 조건을 한번 이용해 주시고요. 원거리에서 대결 네. 둘러서지 않고 있는 김창현. 다시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김성모 선수입니다. 자, 안대축이나 안대축이나 벽걸이 패스! 김창현! 네, 좋습니다. 김창현! 자, 백선 선수와는 김창현 선수는 지금 포지션까지 정리를 했고요. 네. 땀이 완전히 나기 전이기 때문에 치킨 안 봐도 가능합니다. 유리한 자세 김창현 선수인데요. 그렇습니다. 초반에서 타격전에서는 김성모 선수가 앞서나 있는데요. 바로 또 그라운드에서 경기가 진행이 됩니다. 김창현 선수의 오른쪽 눈에서 지금 피가 많이 흐르고 있는데요. 네. 예. 찢어진 것 같아요. 네. 예. 자, 사이드 포지션의 김창현. 자, 허리 힘으로 함께 기라에 집중하죠. 김창현 마운트까지 올라왔어요. 자, 김창현 선수 위기입니다. 김창현 선수가 사이드에서 마운트로 지금 올라왔고요. 크롤러 허리 힘으로. 주짓수의 진 면모를 보여줍니다. 네. 트라이글 초크에 의한 안바 공격인데요. 그렇습니다. 아, 뒤집어내는 동작 김창현 굉장히 좋았습니다만 아, 그 순간 트라이글이 올라왔고 안바로 이어지는 컨디션 그렇습니다. 아, 1라운드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이었는데 지금 김성모 선수는 좀 황당한 표정인데요. 네. 자, 사이드 포지션에서 브릿지하고 겨드랑이 판 다음에 바로 탑마운트 올라가는 장면인데요. 그렇죠. 예. 마운트로 근데 또 튕겨냈던 모습이었는데 그렇죠. 여기서 다시 한번 브릿지에서 돌려냈죠. 지금 들었습니다. 튕겨냈는데 네. 예. 이제 바로 트라이글 초크로 들어갔고요. 1라운드 1분 48초 만에 올라옵니다. 삼각 조르기에 의한 암바로 아, 레드 코너 팀메이트 김창현 선수가 네. 승리했습니다. 암바 공격까지 그리고 1라운드 트라이글 초크에 의한 암바 공격으로 김창현 선수가 화끈하게